노르웨이 최북단에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 이곳에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 또는 지구 종말의 날 저장고로 불리는 국제 종자 저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지난 2008년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토종 종자 13,000 자원을 기탁한 데 이어 앞으로 10년 동안 4만 자원을 이곳에 추가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But of course, also the seeds in the gene banks are there to be used, by farmers and researchers and breeders to grow more adapted seeds to that can give us our the food and what's important for animal fodder and what we eat, so they can improve our food in the future. 여기에 그치지 않고 농진청 자체적으로 전주와 경기도 수원에 보유 중인 첨단 종자 저장 시설에도 토종 종자를 중복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곳 저장 시설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규모 7.0의 지진과 폭격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자를 기탁을 받게 되면은 저희가 특성 평가를 하고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식한 종자는 수분 함량을 8% 미만으로 잘 건조를 한 다음에 장기 저장, 중기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세계 채소 센터와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세계 10개 나라의 종자 2만 7천여 점도 보존하는 등 종자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들 저장고에는 현재 3,100여 종에 27만여 자원이 보존돼 있는데 이는 세계 5위 수준입니다. 토종 종자는 우리나라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재래종, 야생종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거기에 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원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고. 한편 이렇게 중복 보존된 농업 유전 자원은 사고가 발생해 소실될 경우 보존한 곳으로부터 되돌려받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우리 토종 종자에 대한 중복 보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